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왠지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주도 겨울에는 상당히 건조한 편입니다. 여름은 너무 습해서 제습기가 필요하고 겨울은 육지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건조한 편이라 가습기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4세대 샤오미 미즈아 스마트 살균 가습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습기는 조금 복잡한 제품이라 샤오미 제품 선택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가습기는 그래도 단순한 제품이라 샤오미 제품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샤오미 가습기의 디자인은 원통형으로 상당히 심플한데요. 가습기 본체, 물통, 그리고 뚜껑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를 보면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자형 창이 있고요. 하단에는 분무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큰 편이고요. 무게는 1.9kg 정도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가볍습니다. 3세대 샤오미 가습기의 문제점은 현재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물을 보충할 때 물이 넘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4세대 제품은 외부에 따로 창을 마련해서 물넘침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외부에 창이 생기면서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조금 촌스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이 제품은 전면에 버튼이 하나여서 조작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가습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1단계는 약한 분무량, 2단계는 일반 분무량, 3단계는 많은 분무량, 4단계는 분무량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물통이 분리되면 램프에 빨간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부에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수면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등이 꺼지게 됩니다. 샤오미 가습기는 한 번에 4.5리터의 물 공급이 가능하고요. 최대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 보충 없이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수면을 취할 수가 있죠. 보통의 가습기 제품들은 물통을 따로 분리해서 물 보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상부에 직접 물을 부어서 물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편리하고 너무 좋네요. 인정! 4세대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살균 장치가 있다는 건데요. 가습기가 물을 사용하는 만큼 세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수분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샤오미 가습기는 하단에 UV 램프가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살균해줍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샤오미 가습기는 도자기 분무 시스템으로 수분을 1에서 5마이크론 입자로 섬세한 분무가 가능하고요. 시간당 300ml로 분무를 해주기 때문에 실내를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샤오미의 기술력과 가성비는 역시 대박입니다. 샤오미 가습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제품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려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뚜껑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뚜껑은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야 조립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제품은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미홈앱과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홈 연결 방법은 제품에 전원을 연결하고 미홈앱을 실행하세요. 상단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샤오미 제품들이 나오면 미 스마트 휴미디파이어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제품을 연결하면 됩니다. 앱과 연결이 되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가습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가습기는 현재 3세대와 4세대 모두 구매가 가능한데요. 4세대가 5만원 초반대라면 3세대는 3만원 후반대로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3세대 제품은 2.25리터로 사이즈가 좀 더 작고요. 살균 램프가 없고 앱과 연동이 안 된다는 것 말고는 4세대 제품과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렴하고 디자인도 더 심플한 3세대 제품에 오히려 더 눈이 가는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